영호는 정숙과 함께 발리 여행을 가기로 계획하고 표를 예약했지만 가기 3주 전에 영호는 정숙이 표만 부랴부랴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둘은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완전히 헤어질 생각을 했으므로 티켓 취소 수수료를 안 내기 위해 급히 정숙이 표를 취소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둘은 왜 헤어졌을까요? 정숙이는 말합니다. 우리 둘은 결혼 얘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맞춰가다가 서로의 생각이 달랐고 그걸로 말다툼이 시작됐고 서로 미래에 대한 답이 안 보여서 둘 다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호는 그동안 쌓인 게 많았기 때문에 순순히 헤어지고 비행기표도 바로 취소했었던 거 아닐까요? 사실 둘의 헤어짐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일입니다. 정숙은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함께할 남자가 필요했는데 그에 적합한 인물이 영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세계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숙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틀에 자기 말을 잘 듣는 영호가 함께 살기 때문에 언제든 영호가 불만을 품고 튕겨져 나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헤어짐의 발단은 결혼 얘기였지만 그동안 쌓였던 정숙에 대한 불만이 도저히 선을 넘었다 판단돼서 영호는 단칼에 정숙이와 헤어지고 정숙이 전화번호를 차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호는 친구 집에 가서 위로를 받으며 술 마시고 외박을 한 것이죠. 정숙이는 자기 의견에 고집을 부리며 영호가 헤어지자고 할 때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언제나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구축한 세계 안에서 항상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영호가 정말로 떠나버리자 갑자기 영호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크게. 영호가 떠난 빈자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뻥 뚫려버린 거였죠. 내 세계의 중심은 나였는데 어느새 영호의 자리가 커져서 정숙 세계의 절반이 뜯어져 나갔으니 정숙은 신체가 뜯어져 나간 것 같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숨도 가빠지고 정신도 아찔해진 정숙은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럽고 겁이 났습니다. 정말로 영호와 이대로 끝이 날까봐 영호를 붙잡고 싶다. 오로지 이 생각밖에 나지 않는 정숙은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는 바로 부재중으로 넘어갔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영호는 읽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안 되겠다 싶어 영호의 집으로 곧장 갔고 문을 두드렸는데도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정숙은 언젠가는 오겠지 하면서 계단에 앉아 영호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영호를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은 늦어지고 어느새 새벽 4시가 넘었지만 영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단은 어둡고 추웠지만 정숙은 참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영호 집 앞에서 영호의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정숙은 영호와 함께 있는 것 같아 힘을 내서 아침을 맞이할 생각이었지만 아래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영호인가? 그러나 곧 여러 사람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렇게 경찰 서너 명이 와서 정숙이를 달래서 돌려보냈고 정숙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호가 신고해서 경찰을 불렀구나. 영호가 와서 나를 돌려보내지 않고 경찰을 불렀구나. 집으로 돌아온 정숙이는 영호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 정숙이는 드디어 영호의 메일을 받고 열어봅니다. 정숙 누나. 정숙 누나로 시작하는 영호의 답장을 보니 정숙이는 너무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동안 영호와 1초도 떨어지기 싫어 화장실도 못 가게 했던 한몸 같은 사이였는데 자신을 누나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는 마음이 느껴져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되돌리고 싶어. 내가 미쳤지. 정말 잘해주고 싶어. 꼭 붙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정숙은 참회의 편지를 써서 영호에게 보냅니다. 난 너와 1초도 떨어져 있기 싫었어. 처음으로 결혼까지 생각하게 해준 넌 부족한 남자가 아니야. 나에게 차고 넘치지. 사실 난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따뜻한 너의 품이 나를 숨쉬게 해줬어.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린 지금 더 행복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줄래? 너와 같이 있다 보니 너무 행복해서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정도를 지켰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해. 라고 전문을 요약해봤습니다. 정숙의 편지를 받았지만 영호는 쉽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정숙이에게 사람은 바뀌지 않고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녕 나와 만나고 싶으면 정숙이란 사람이 바뀌게 할 내용들을 요청할 거다 라고 하면서 심우 35조를 써서 보내줍니다. 정숙이를 위한 것 16가지, 둘을 위한 것 15가지, 영호를 위한 것 8가지 이렇게 서로 중복된 거 포함해서 35가지를 정숙이에게 보내줬고 정숙이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에 이를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둘은 손을 잡고 소주를 마시러 갑니다. 사실 영호가 만든 35조항을 보면 그동안 둘의 행동들, 특히 정숙이의 행동들이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 서로 존칭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고, 일주일 내도록 보고.
영호를 잠 못 자게 하거나 정숙이가 가족에게 짜증내거나 기분이 나쁠 때 큰 소리를 쳤구나.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정숙이는 좀 심했기 때문에 영호가 이런 35개 조항을 만들었겠죠. 저는 이 조항을 보면서 뚜레판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정숙이가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 영호가 들어와서 말 잘 듣는 조연으로서 정숙이를 보조하며 그 세계를 운영하던 판이 깨지고 이제 영호가 서로를 위한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둘이 함께 주연으로서 운영하는 판으로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더가 바뀐 겁니다. 지난날 감정을 앞세워 서로에게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정숙이에서 앞으로 둘이 더 오래가고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이끄는 영호에게로 둘의 주도권이 옮겨간 것이었죠. 정숙이는 고집이 세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꼭 해야 하는 성격이기에 그 고집과 성격을 고수한다면 이제 자신의 신체 일부와도 같은 영호와의 관계가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고집이냐 영호냐의 갈림길에서 정숙이는 영호를 선택했고 그 길은 사랑으로 행복하면서도 자신과 가족까지 챙길 수 있는 길이기에 정숙이는 오히려 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숙이는 영호가 세운 큰 틀 안에서 나가기 싫어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안에서 리딩은 정숙이가 할 겁니다. 영호는 맞춰줄 거고요. 어쨌거나 아직까지 둘은 생각차가 많고 서로 맞춰가야 할 부분이 많지만 정숙이도 영호도 나서를 통해서 서로가 애틋하고 각별해하는 사이로 발전한 만큼 영상을 보면서 저는 서로가 잘 맞춰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짧은 헤어짐이었지만 이미 한번 헤어진 경험이 있는 만큼 힘든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하고 돈독해지길 바랍니다. 둘은 앞만 봐도 잘 어울리긴 하니까요. 서로 노력만 해준다면 말이죠. 자, 오늘은 나솔사계 20기 정숙이 편지를 보내며 영호를 잡으려는 모습에서 영호를 향한 그녀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든 세계관의 리더가 정숙에서 영호로 변한 기류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점점 흥미로워지는 가운데 연애 해방일지도 빠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업로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승하세요.